점심 준비로 분주한 아내 전진주 씨. 반면 배동성 씨는 TV 삼매경입니다. 오늘 메뉴는 배동성 씨 부부가 즐겨 먹는 바다 장어인데요. 장어를 구이도 맛있지만 겨울철에는 이렇게 뜨끈하게 국으로 끓여 드시면은 이게 기운이 없고 막 힘들고 이럴 때 있잖아요. 원기 회복에 굉장히 좋고요. 피로 회복에도 좋아요. 물에다가 장어를 한번 데칠 거예요. 장어는 나중에 썰고 지금은 그냥 통으로 데칠게요. 바다 장어는 생강가루와 대파, 된장을 넣고 데치듯이 끓여주면 잡내 없이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원래는 박박 갈아서 해도 되는데요. 그리고 아 오빠. 네. 나 대파 좀. 대파? 네. 베란다에. 어떻게? 대파를 한 대만 까주세요. 한 대만? 네네. 대령했어. 오 역시 깔끔해. 시키는 건 잘해. 오빠. 네. 나 여기 선줌 하나만 연결해 주세요. 선? 네. 오케이 오케이. 자진해서 와가지고 옆에서 뭐 도와줄 거 없어라고는 안 하시지만 제가 오빠라고 부르는 순간 3초 안에 뛰어오십니다. 어디서든지. 오빠. 네, 다 됐어? 이거 매트 좀 깔아주시고 후자 젓가락 좀 넣어주시고. 오빠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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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네. 만약 안 도와주고 혼자서 뭐 앉아있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은 할 맛이 나겠어요, 솔직히. 사실 도와준 것도 아니지만 조금, 네, 티만 좀 내면 더 맛있게 해주더라고요.